싱가포르 주요 관광지는 대부분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개시켜드리는 앱들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경비를 아껴보세요. 주로 지하철로 이동을 많이 하게 되니 싱가포르 지하철 앱인 SGMRT 앱을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싱버스라는 앱인데요. 파란 네모 안에 비보시트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은 GPS로 나와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을 보여주지만 가끔은 다른 곳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있는 버스 정류장과 앱에서 보여주는 버스 정류장이 같은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틀리다면 버스 정류장에서 보여주는 숫자를 입력하시면 내가 있는 정류장의 버스 정보를 보여줍니다. 좌측에 10번, 30번 이렇게 적혀있는 것은 버스 넘버이고요. 10번 버스 옆에 1, 17, 30 이렇게 나와있는 것은 몇 번 후에 버스가 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란 박스 안에 들어있는 작은 네모들은 한 개이면 1층 버스, 두 개이면 2층 버스입니다. 다른 버스들은 모두 몇 분 후에 오는지 알려주는 숫자가 초록색인데 61번 버스는 12분 후에 오는 것이 노란색입니다. 이건 버스가 약간 붐빈다는 뜻입니다. 만약 분을 알려주는 숫자가 빨간색인 경우는 만원 버스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구글 지도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을 치고 경로를 누르면 현재 내 위치에서 그 지역을 어떻게 가는지 보여주고 만약 출발지를 바꿔야 할 경우에는 출발지 선택에서 출발지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경로들이 나오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 골라 클릭을 하시면 상세 경로가 나옵니다. 지도에 손가락을 올려 크게 확대를 하면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로 움직여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지도를 켜놓고 이동을 하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내가 지금 현재 이동하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가 도착 지점에 가까이 왔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얀색 동그라미는 버스 정류장을 표시하고 있어서 몇 정거장이나 남았는지 계산해보고 내릴 곳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 동그라미는 버스가 가고 있으면 같이 움직이고 하얀색 동그라미는 버스 정류장 개수를 알려주기 때문에 버스로 이동 시 내가 내려야 할 버스 정류장이 어디인지 걱정하지 말고 구글 지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은 택시 대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싱가포르 공유차 고잭과 그랩을 비교해서 올리겠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싱가포르 여행, 이민 생활, 모든 것을 업로드합니다. 구독과 알람 필수!